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매달 핫한 신상품들을 신랄하게 리뷰해보는 시간, 6월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지속력을 모토로 한 신제품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는데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 화창한 6월에 신제품 살까 말까!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제품이에요. 바로 마몽드의 올스테이 파운데이션입니다. SPF 25 PA++이고요, 20ml에 12,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적은 용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구매를 하고 너무 작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톤은 자연스럽게 나온 편이고요. 저는 21C 로즈 아이보리를 발색을 해보았습니다. 커버력은 팔에 두껍게 올렸을 때는 굉장히 좋은 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올스테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답게 상당히 매트하고 보송보송한 마무리를 갖고 있는 듯한 제품인데요. 직접 얼굴에 발색을 해봤습니다. 얼굴에 직접 발랐을 때는 얇게 여러 번 부지런하게 올려줘야 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두껍게 바르면 너무 답답해 보여서 팔에 발랐을 때처럼 그렇게 커버력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함께 동봉된 블렌더는 이 블렌더는 그다지 크게 좋다는 느낌은 없었는데요. 물에 적신 상태로 발라주면 여러 번 얇게 올려주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제품입니다. 대신 물에 적시지 않은 마른 상태의 블렌더로 발라주는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건조되기 때문에 두껍게 발릴 위험이 크고요. 그만큼 답답하다고 느끼는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블렌더가 파운데이션을 많이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양을 훨씬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6시간이 지난 후에 지속력을 확인해 봤는데요. 번들거림이나 다크닝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로드샵 저렴한 매트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상당히 지속력이 좋은 편인데요. 속이 너무 당기더라고요. 속당김이 있고 번들거리지 않을 뿐 피부 요철이 상당히 부각되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지성이신 분들 중에서도 수부지 피부라면 조금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워낙 속당김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은 얇게 여러 겹 부지런히 올려줘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속당김이 조금 심하고 저도 손이 딱히 가는 제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신제품 마몽드 올스테이 파운데이션은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역시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제품으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제품입니다. 바로 랑콤의 땡 이돌 파운데이션입니다. SPF 38 PA++이고요, 30ml에 68,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의 대가 랑콤이 서프라이즈한 컴백을 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요. 팔에 발색했을 때는 상당히 밀착력 높게 얇게 발리고요. 커버력 테스트를 했을 때는 커버력은 상당히 약한 느낌. 직접 얼굴에 발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 브러쉬 그리고 블렌더 두 가지로 반반 발라보았는데요. 우선 마른 블렌더로 발랐을 때는 굉장히 착 달라붙는 느낌으로 빠르게 밀착이 됩니다. 하지만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히 펴발라주어야 하고요. 특히 코 옆부분이 건조해서 블렌딩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얇게 여러 레이어를 올려주면 커버력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부톤을 가려주지는 못하고요. 최종 커버력은 기존 땡미라클과 비슷하거나 아주 살짝 높은 정도. 반면 브러쉬로 펴발랐을 때는 화장이 이상하게 좀 밀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때처럼 밀리는 건 아닌데 제형이 약간 서로서로 뭉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워내고 나머지 반쪽은 물에 적신 블렌더로 발라주었고요. 아무래도 물에 적신 블렌더로 발라주니까 조금 더 촉촉하게 블렌딩이 잘 되었습니다.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 쉽게 들뜨는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사용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시간 후 땡이돌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유분기가 살짝 올라오니까 조금 더 피부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약간 땡미라클의 담백한 버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역시 매트한 마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히 하더라도 건성 피부는 다소 사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무너짐이 거의 없습니다. 다크닝도 거의 없고요.
피부 표현이 처음 발랐을 때랑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지속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아 역시 랑콤이 아닌가 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전체적인 발림성이나 커버력은 기존 땡미라클과 유사한데요. 매트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적당히 유분기가 올라오는 복합성 혹은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 표현이 조금 더 예뻐지는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악건성 피부이시거나 커버력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추천드리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랑콤의 땡이돌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장점이 확실한 제품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대형 아이 팔레트 3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에뛰드하우스의 플레이 컬러 아이 팔레트입니다. 이번에 에뛰드하우스에서 대형 아이 팔레트를 3가지나 동시에 출시를 했는데요. 아이섀도우 구성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도 높은 편이라서 선뜻 구매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갖고 왔습니다. 우선 레오파드는 확실히 가을 웜톤에게 잘 어울릴 듯한 색상이 많고요. 나머지 트렌치코트와 란제리는 어떤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웜톤, 쿨톤, 뮤트까지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매트 섀도우는 발색이 다소 연하고 특히 밝은 색은 여러 번 눌러서 덧발라야만 발색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발색이 약합니다. 반면 펄 섀도우는 가루 날림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 사용보다는 손으로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 팔레트 모두 아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레오파드는 우선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톤 다운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브라운 색상이 많은 편이고요. 깊이 있는 아이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팔레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트렌치코트는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깊이와 색상이 많은 팔레트인데요. 너무 진하지도 또 너무 연하지도 않은 색상들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조합이 굉장히 다양한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낮과 밤 메이크업을 모두 소화해낼 수 있는 팔레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란제리는 누디한 느낌의 톤이 많고요. 발색도 상당히 연한 편이에요. 연보라색 계열의 아이섀도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니크한 느낌을 살려볼 수 있는 팔레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란제리, 트렌치코트 다 괜찮았지만 트렌치코트가 조금 더 데일리로 활용도가 높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란제리 같은 경우에는 한 듯 안 한 듯한 굉장히 연한 메이크업이 특징이고요. 트렌치코트는 적당히 화사한 데일리 메이크업 느낌? 근데 제가 리뷰를 하고 나서 든 생각은 여전히 좀 제형의 개선이 시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두 달 전쯤 에뛰드하우스 피치팜 팔레트가 출시되었을 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형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마음으로 아쉽지만 글쎄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근데 사실 트렌치코트는 요즘 잘 쓰고 있긴 합니다. 제가 오늘도 발랐는데 굉장히 좀 적당히 화사하고 네, 데일리로 잘 쓰고 있어요. 뭐 그건 그거고 뭐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은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역시 에뛰드하우스 제품인데요. 이번에 굉장히 컨실러가 다양하게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에뛰드하우스의 빅커버 스킨핏 컨실러 프로입니다. 가격은 8,000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저는 라이트 바닐라, 뉴트럴 바닐라, 그리고 뉴트럴 피치, 뉴트럴 민트 이렇게 네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팔에 발색을 해보면 굉장히 부드럽고요. 블렌딩이 잘 됩니다. 커버력 테스트를 했을 때도 상당히 두껍게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만큼 커버력도 상승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터 팁으로 양 조절을 조금 잘 해주셔야만 하고요.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발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덜어내고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블렌딩이 되고요. 상당히 밀착력 있게 잘 발리더라고요. 제형이 나스 컨실러보다 아주 살짝 더 묽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렌딩해서 펴바르면 경계가 지지도 않고요. 막 화장이 들뜬다거나 그런 점도 없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제품은 컬러 코렉팅과 커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제가 6시간 뒤에 지속력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오, 다크닝이 거의 없어서 지속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린 첫인상과 그대로 6시간 뒤에도 크게 건조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커버력이 엄청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톤 보정과 커버력을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학생이라서 나스 컨실러를 사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대체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생각보다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저는 적극적으로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살까 말까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이제 막 여름에 접어들기 때문에 사실 지속력을 모토로 한 제품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 급하게 여름용 제품 나왔으니까 빨리 사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찬찬히 여러 제품 함께 저와 비교해 보시면서 현명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고 가시면 저에게 항상 사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